진짜. 차례. 이거는 앵무새 알통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알통 속에 잣을 넣어놨고요. 태식이랑 앵무새란다. 태식이랑 공주가 자해를 하는 이유가 혹시 발견이 나서 그런가 싶어서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통을 사봤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해서 적응을 시키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갔는데 지금은 소개가 어떻게 생겼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 둘의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식아, 이 안에 뭐 들었나?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태식이가? 속에 들어가봐. 왜 속에? 왜 도망가? 대박. 알통 속에는 사다리처럼 철사로 돼 있어서 애들이 붙잡고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불러봐야지. 태식아, 여기 여기 안녕 안녕. 일로 나와봐 태식아. 까꿍. 어크. 어머. 태식이, 이제 들어가는 방법 알았어. 우와, 아이쿠 잘했어요. 또 들어가 봐. 안녕. 어, 귀여워. 이거 닫아볼까? 안녕, 이리 나와봐. 오, 그렇지. 어, 잘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태식아. 까꿍. 엄마가 들어가면 문 닫을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우리 공주도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속에 뭐 있나? 우리 공주 겁쟁이라서 아직 못 들어가지요? 그, 야야야! 나무 부시면 안 돼. 집은 부시면 안 되는 거야, 태식아. 그렇게 쳐다봐. 걔는 왜 카페트만 뜯고 있어? 왜 괜히 카펫 가지고 그래.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 아직 그래도 무서워.